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요, 트럼프 압승, 그리고 미디어 참패입니다. 언론의 참패예요. 언론의 무덤이 됐습니다. MSNBC, CNN, 시청률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거의 시청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기성 언론 영향력은 이제 엄청나게 축소되고 있고요. X 같은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더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치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세요. MSNBC 레이팅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조이 리드 다운 54%, 에리 멜버 다운 49%, 크리스 헤이즈 다운 47%, 알렉스 웨그너 다운 54%, 모닝 조 스카보로 있죠? 다운 40%, 스테파니 룰 다운 67%, 앤드레아 미첼 다운 40%. MSNBC 간판 앵커들 이 진행하는 이런 뉴스쇼 시청률이요. 거의 뭐 40%에서 70%까지 떨어졌습니다. 붕괴죠. 진짜 컬랩스, 붕괴입니다. 그래서 MSNBC 제일 타격을 심하게 받고 있고요. 이미 CNN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4년 전에 비해서요. CNN 시청률은 이미 90%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10% 떨어져서 90% 남은 게 아니고요. 90%가 떨어져서 10% 남은 상태였습니다. 처참한 상태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언론들은 CNN을 미국의 간판 언론사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혀 아니거든요. 크리스 왈레스가요. CNN 이제 그만둡니다. 스트리밍 하겠다는 건데 2024년 11월 12일인데요. CNN이 CNN 플러스 그 스트리밍 만들었다가 한 달 만에 접었죠. 구독자를 15만 명도 못 모았어요. 강미은 TV보다 적은 구독자 수. 그래서 제가 의문의 1승 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MSNBC에 이 예일대학교 교수가 나와가지고요. 트럼프 찍은 사람들은 땡스기빙에 초대 안 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가족들 중에 트럼프 찍은 사람들은 아 뭐 땡스기빙에 초대 안 해도 된다. 지금 미디어들 서로 블레임 게임 합니다.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고 있는데요. 뭐 여기 CNN의 브라이언 스텔터 같은 경우도 참 CNN 정말 답답할 겁니다. CNN 지금 대량 해고 한다고 하고요. 앵커들도 자른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X라든지 틱톡 이런 걸 통해서 정기적으로 뉴스를 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요.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걸 X나 틱톡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 인플루언서의 컨텐츠 조회수가 CNN, CBS, NBC 등 주류 언론 매체의 조회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사람들이 주류 언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뉴스 인플루언서의 컨텐츠를 보고 뉴스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강미은 TV 같은 경우도 대선 기간 동안 제 걸 열심히 보신 분들은 훨씬 정확하게 미국 상황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트럼프 압승, 트럼프 선거인단 312명 이런 것도 제가 2주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그 영상 제목 훑어보시면 그 영상이 있습니다. TV 뉴스는 진짜 퇴조입니다. 자, 이런 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일들, 뭐 콜로라도 같은 데서 불법 입국자들이 아파트 단지를 그냥 점거해버린다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약탈 방화가 일어났던 범죄가 만연했던 이런 미국들, 이런 데 대해서 사람들이 염증을 느낀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미국 주류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범죄를 부추기는 듯한 이런 보도를 하고요. 불법 입국자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닫았습니다. 주류 언론들이. 이러니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TV 뉴스는 퇴조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케이블 채널 NBC, CBS 네트워크죠. NBC, CBS, ABC 3대 네트워크. 이번 대선 시청자 수가요, 지난 2020년 대선 때보다 32% 감소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CNN의 시청자 수는 안 그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대선 때 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거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거예요. 바이든의 치매 이런 걸 철저하게 은폐하고 보도하지 않았던 게 주류 언론이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디어의 분열, 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이것은 2016년 트럼프 1기 때와도 다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독자 수가 증가했대요. 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장 남자, 트랜스젠더, 게이,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도 게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정말 많았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레즈비언 커플. 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합니다. X가 대세다. X. X를 통해서 뉴스를 본다. 정말 맞습니다. X에 보면요. 모든 것이 다 올라옵니다. 자, 이러니까 해리스가 지고 나서 해리스 캠프의 홍보 담당이었던 이 남자가 나와가지고 바이든이 해야 된다. 사퇴해야, 대통령직을 사퇴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을 해리스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성 대통령 해리스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상원의장인 해리스가 이번 대선의 인준, 35를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꼼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X에서 정치 컨텐츠가 많이 올라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것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잡던 스페셜 카운슬 잭 스미스 이제 법무부를 떠난다고 합니다. 트럼프 취임 전에 떠난다고 합니다. 지금 떨고 있을 사람 너무 많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면 나는 죽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게 무슨 정치 보복이 아니고요. 상식의 회복이죠. 정의의 회복입니다. 트럼프를 사법 리스크로 몰아가지고 그냥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랬죠. 근데 실패했죠. 트럼프 대통령 때도 탄핵 시도하다가 실패했고 감옥에 넣으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암살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언론의 악랄한 보도를 다 뚫고 트럼프가 압승을 해버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트럼프 2.0 여기서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요. Entire Editorial Board 다 해고했습니다. 와, 이제는 태세 전환 진짜 엄청납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오너가 Editorial Board 다 fire 다 해고한답니다. 그리고 이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새로운 에디토리얼 보드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미디어의 신뢰, 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민주주의에서 너무 중요하다. 미국 국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줬다. 그래서 LA타임즈는 좀 더 밸런스드 커버리지, 균형 잡힌 보도를 하겠다. 이렇게 썼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미디어 지형의 변화를 10분 활용했습니다. 트럼프가요,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조 로건 팟캐스트에 지난달 말에 출연했죠. 3시간 동안 인터뷰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유튜브에서 조회수 4,500만 회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또 스포티파이나 다른 플랫폼에서도 2,500만 회 이상 재생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미디어의 변화입니다. 미국인들은요, 언론 신뢰 안 합니다. X, 틱톡에서 트럼프 유세, 맥도날드 알바, 트럼프 댄스 등이 유행화됐죠. 바이든이 트럼프 지지자들 쓰레기라고 부르니까 쓰레기 봉지 뒤집어 쓴 쓰레기 봉지 챌린지를 했죠. 그래서 진짜 X 아니었으면, 일론 머스크의 X가 아니었으면 트럼프가 당선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 또한 엄청나게 변할 겁니다.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서 독자들 사라질 겁니다. 기성 언론 퇴조할 겁니다. 미국 사람들 CNN 안 봅니다. 특히 젊은이들요. 하나도 안 맞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X와 틱톡으로 뉴스를 소통합니다.
한국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